제가 처음에도 얘기를 드렸었던 것 같은데, 상반기 때쯤에 GT분들이, 새인년이나 귀인들이 조금 들어오시는 형국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만약에 못 잡으셨다면, 올해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거든요. 네. GT 월별 운세가 할 건데 몇 월까지 알려주시고요? 7월, 8월, 9월이요. 자, 한번 가볼게요. 7월. 7월. 7월 달에는 GT분들, 내가 뭔가 콧바람도 쐬고 싶고 나가고 싶은 일들이 조금 많이 생기실 것 같아. 궁뎅이가 들썩들썩한 시기가 들어오거든요. 네, 섣불리 움직이시지 마시고 잠시 잠깐 조금 마음을 릴렉스하게 움직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그러면 선생님들 말로는 뭐 이동수 뭐 이런 것도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동수가 될 수도 있고 뭔가 내가 놀러를 가고 싶고 재미진 데를 찾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많이 슬렁슬렁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7월 달에 GT분들이 뭔가 내가 낙상수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니는 와중에 교통사고나 사고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7월 달에는 내가 조금 움직이거나 놀러를 다니거나 할때 주의하시고 조심하셔서 다니셔야 크게 그런 일이 없으실 것 같아요. 교통사고 얘기해 주셨는데 내가 운전을 안 하고 남의 차에 타도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버스를 타고 가다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택시를 대중교통을 타고 가다 이용하다가 생길 수도 그렇죠. 있는 거고. 그러면 항상 탈때좀 조심을 하란 얘기예요. 그렇죠. 뭔가 이동할 때 항상 운전을 할 때도 그렇고, 대중교통을 이용을 할 때도 그렇고, 놀러를 가거나 하다못해 그냥 길을 걸을 때도 잘못하다가 발이 삐끗해서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게다 사고수에 포함되기도 하고 낙상수에 포함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7월 달에는 몸수로 치는 형국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GT분들 7월 달에는 조금 주의하시고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리고 8월 달에. 8월 달에는 뭔가 내가 새 인연이나 새 사람을 만나거나 내가 새롭게 추진하는 일이 들어와요. 이제 그래서 9월 달까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일들이 이어질 것 같거든요. 8, 9월 달까지? 조금 이제 늦더위부터 시작해서 가을까지, 초가을까지 그런 식으로 그런 일들이 조금 생기실 것 같은데 그때는 기회를 조금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처음에도 얘기를 드렸었던 것 같은데 상반기 때쯤에 GT분들이 새 인연이나 귀인들이 조금 들어오시는 형국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만약에 못 잡으셨다면 올해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거든요. 아, 근데 요 8, 9월 달이 기회다, 찬스다. 그렇죠. 내가 8, 9월 달을 만약에 이 기회를 못 잡으면 내년이 조금 힘드실 수도 있고 올 연말부터 내가 조금 어려운 형국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게 새 인연이라는 게뭐 사업 파트너가 될 수도 있고 조력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아니면 진짜 뭐 간절히 원했던 뭐 여자친구든 뭐 남친구든 그런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인연이 귀인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욕하신 거 아니죠? 저도 가끔 이대호 선수랑 통화하는데요. 어떻게 인연이, 어떻게 인연이. 막 가는구만 이제. 인연이 귀인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연인이나 이런 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데, 내가 원하고자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사업을 조금 올해는 좀 늘리고 싶었다, 아니면 내가 이런 걸좀 추진을 하거나 뭔가 벌리고 싶었던 일들에 대해서 내가 혼자서 할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옆에서 누가 도와줘야 될 때도 있는 거고, 또한 뭐 누구한테 조언을 구해야 될 때도 있는 거고, 근데 그런 쪽에서 사람들이 조금 많이 들어오실 것 같아요. 조언을 구할 거면은 갈 데가 있잖아요. 어디요? 우리 집. 태극신당. 그죠. 조언을 구할 거면은 여기 와도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죠. 좋아. 근데 또 그거랑 현실적인 조언이랑 또 다르니까. 우리는 영적인 조언, 마음적인 조언, 그리고 또갈 길을 알려주는 그런 조언이지. 근데 이게 영상 보다 보면은 그런 얘기들 많아요. 귀인 얘기하는데 이게 늘 궁금했던 건데 왜 귀인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분명히 악인도 나타난다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좋은 거랑 나쁜 거는 항상 같이 들어와요. 그래서 아 얘가 귀인 들어온다고 했는데 태극신당이 귀인 들어온다. 왜나 나쁜 사람밖에 안 들어오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쁜 사람이 지나가면 또 좋은 사람이 또 들어오기 마련이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 태극신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